심각한 취업난 속에 특성화된 지역 전문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기업 취업 성공률도 높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입학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해안 전문대에서 석유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김현철 학생. 졸업도 하기 전에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수한단 GS칼텍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국가산단 특성화 계열이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소리 듣고 학교를 왔는데, 근데 이제 뭐 이론 교육이나 실기 교육들을 많은 교육들을 들으면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또 이렇게 좋은 기업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교육으로 특성화된 이 전문대가 올해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산단 대기업에 취업시킨 학생은 모두 100명. 석유화학 산단 취업을 목표로 맞춤형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한 명당 4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실무 교육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간호보건 계열로 특성화된 이 전문대도 취업률이 80%에 육박합니다. 취업이 잘 되다 보니 4년제 대학을 그만두고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유턴 입학이라고 해가지고 4년제 대학 졸업자들도 다시 입학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취업을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난 속에 특성화된 전문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